저랑 미용에서 최대의 라이벌이에요. 저 이런 분위기면 강의 안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일하러 가기 싫다. 잠이 온다. 배가 고프다. 속이 쓰리다. 이런 건 뭐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 저희 선생님 멘즈하는데 진짜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한 달에 샴푸 600번씩 해요, 저. 손 다 풀어 터갖고 이거 마미손이에요, 지금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 원래 인턴은 고통스러운 거다. 아이로 이런 거 사주지 마. 왜 사줘? 배고픈 애들한테 그거 땡기라고요? 진짜 이기적이다. 본질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 평균이 굉장히 높거든, 지금. 우리나라 미용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비주얼 봐봐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나 답을 내린 적은 없어. 앉아 계시는 분들 비주얼 봐봐요. 미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가. SNS 안 하는 살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어떻게 왔는데? 편지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단지 받았어? 혹시 전단지 돌렸어? 아니, 전단지 받고 왔으면 얘기하고요. 진짜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어깨 자르고 싶다 그러면 딱보물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네,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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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S3 아카데미 대표 이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카이산 마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런데 오면은 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이제 여기만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다들 이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좋다. 고마워요. 네. 야, 앞질 누나들 힘 좋다. 야. 네. 아, 누나들 아니고 동생들이라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누구예요? 사랑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정이에요. 대표원장, 그리고 블런트 마스터 대표원장, 꾸띠끌 대표이사. 너무 많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카이정입니다. 네, 받아서 왔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아마 미용인 최초일 거예요. 미용인 최초로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아, 교보문고, 그 다음에 예스24,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그 쿠팡에서도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랬을 때 아마 교보문고에서 미용인으로서 책을 써서 경제 분야, 예술도 아니고 경제 분야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오르게 된 거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2주 동안 10위권 지키고 있다가 잠깐 사라져서 제가 좀 서운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용인분들이 이렇게 또 끊임없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이야 뭐 책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미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교보문고 담당자분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래요. 왜냐면 지금 여기 책 쓰는 부신 책 쓴 분들 보면은 경제 분야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고, 특히 이렇게 제가 9위인데 이때 8위를 하고 있었던 분이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 김남도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는 작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실무에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내서 큰 호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하나랑, 한 가지 더 이분들이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미용인들이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봐도 미용인 분들의 독서량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저희만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보면 독서를 가장 많이 취미로 갖고 있는 직업군이 또 미용인이거든요.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망이 높고 그만큼 성장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늘 제가 한번 인사이트 확실히 드릴 수 있도록 두 시간 동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시작을 하면서 사실 고민은 별로 안 했어요. 오늘 뭐 강의 다들 오는데 그 전부터 그랬지만 막 출간회 하면 뭐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오면 긴장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긴장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라 긴장 뭐 이런 건 없었고 또 강의할 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주셨을 때 책을 쓰는 동안 이게 사실 3개월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쓰긴 했는데 거의 제가 미용을 올해로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나이가 40, 내년이면 40이 되는데 23년 미용을 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라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서울부터 해서 쭉 강의를 이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참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미용인분들이 참석해주신 만큼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특히 올해 한 번 더 변하게 됐죠. 어떻게 변했죠? AI의 성장, 진화, 그리고 코로나의 끝, 종결 이런 것들로 또 한 번 2023년도 올해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미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4세대 미용인, 이제 우리는 3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4세대 미용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늘 강연을 할 때 그리고 기업 경영을 할 때 그리고 살롱에서 성장을 할 때 그리고 모든 걸 다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본질이에요. 본질은 너무 쉬워요. 그냥 생각해보면 돼요. 누가? 내가? 나에게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장사가 좀 안 된다. 기술 성장이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포커싱이 좀 떨어진다. 집중력이 없다. 열정이 없다. 에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타인들한테 물어보죠. 저 요새 너무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다고 봐요. 왜? 타인에게 들은 정답은 나의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스스로 내린 정답만이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지 않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게 돼 있고 우리는 끌리는 걸 열심히 하고 싶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개선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혹은 이득이 된다 혹은 미래에 어떤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움직여서 변화될 수 있는 힘까지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답을 누구한테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그 답은 늘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미용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모르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는요.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지 누군가 찾아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성장들을 이뤄냈을 때 가장 제가 집중해서 봤던 건 뭐냐면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체인지업 책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제가 봤을 땐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 미용업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 다 그 힘들었던 2020년 코로나 때 저희는 정말 작은 신도시, 인구수 만 명밖에 안 되는 신도시에서 시작해서 디자이너 4명, 인턴 3명, 저까지 총 8명의 인원으로 시작했던 이 브랜드가 연매출 3억 나오던 브랜드가 3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만들어내고 직원 수가 100명이 되고 지점 수가 8개가 되고 아카데미를 2개 하고 코스메틱 사업을 시작해서 코스메틱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저한테 사실 많이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결국 답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힘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몰입하는 에너지. 그것만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에는 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럼 내가 내린 답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구심이 들까요? 안 될까요? 들어요. 모든 답에는 의구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도전하고 경험하고 경험으로써 나의 지혜로 이끌어 나가는 게 인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많은 본질을 역사 속에서 가져갔는데 저는 인간의 위대함을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진짜 대단한 존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을까요? 네모나다고 믿었을까요? 네모나다고 했었어요. 1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지구 둥글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신의 권능에 위협을 준다 그래서 지구 둥글다고 했던 사람 1000년 전만 하더라도 다 데려가서 다 고문하고 다 죽였어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500년이나 지났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네모나타는 그 지구에서. 근데 사람들이 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걸까요?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지구가 네모나면 끝에서 끝으로 보면 다 보여야 되는데 어때요? 안 보이죠? 지평선 끝에 없죠?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우리는 그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면 변화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카이정헤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미용을 시작하면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메뉴가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딩과 철학이 맞나?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란 결국에는 최고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큰 가치가 되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따라서 하면 못 믿어. 근데 내가 이게 맞다. 이게 맞잖아. 이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남을 따라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따라하는 남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얻은 나의 결과가 온전히 누구 것이 될까요? 나의 것. 누구예요? 누가 제 거예요? 이랬어요. 사랑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미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것들이 맞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생각해내서 우리 살롱의 우리 브랜드의 나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얻어내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원장님들이 되게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도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열정이 없대. 그래서 이 직원에게 열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직원들한테 열정을 줄 수 있냐?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답은 원장님만이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직원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얘기해본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해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경험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얘기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떠한 행동을 그 원장님이 했을 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에 대한 조언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질 자체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디자이너들한테 본질적인 부분들을 질문하고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했거든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프로모션을 짜왔어.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고마워. 고생했어. 이거라도 해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 못해요. 왜? 사실 수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모르거든. 뭘 몰라요? 내가 이걸 왜 짰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특히 경력 1년차에서 3년차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는 그 통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프로모션을 짜갖고 와서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줘야죠. 무엇으로? 그 선생님의 본질로.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짠 거야? 이거 짰을 때 너가 어떤 디자이너 됐으면 좋겠어? 고객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들을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자. 이렇게. 그럼 선생님들이 해올까요? 안 해올까요? 안 해와요. 바로 못 해와요. 왜? 너무 오래 걸리거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했어? 언제까지 하게? 너는 그러다가 끝난다. 네 인생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네 인생 끝난다. 뭐 내년에 하시게? 프로모션? 언제까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기분 상해서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어떻게? 같이 계속 사랑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할 수 있어. 해보자. 고마워. 조금만, 오늘 1분만 생각해볼까? 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어요. 월매출이 저희는 무조건 실매출로만 얘기를 하는데 월매출 1,000만 원을 못 넘던 디자이너들이 갑자기 뭐 고민을 하더니 서비스를 자기 마음대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하던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자기가 뭐 이상한 티 서비스를 막 하고 뭐 이상한 막 제품들을 사갖고 와서 갑자기 막 하고 이상한 프로모션을 만들어갖고 막 해요. 그거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오, 잘했어, 잘했어. 해봐, 해봐. 경험해봐. 모든 경험은 다 좋은 거야. 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뒀더니 갑자기 어느 날 1,500 하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 1,500 했니? 이랬더니 아, 자기가 두피팩을 사갖고 오는 고객들마다 두피케어를 다 해줬대요.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옆에 있는 친구 보더니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게 에너지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가장 본질적으로 버렸던 게 뭐냐면 나의 생각 맞지 않다. 나의 생각 맞지 않고 나의 경험 맞지 않고 나의 모든 지식들은 맞지 않다. 그냥 두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 대신에 뭘 해주면 믿고 응원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거나 잘 사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지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시대가 변했고 미용이 변했고 앞으로의 미래가 계속 변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또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것들이 맞을 거라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의 나의 틀을 없애는 게 본질이에요. 지금의 나의 틀을 없애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걸 믿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자면서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몸은 쉬고 있는데 정신은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정신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내가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라 하면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정신의 힘과 육체의 힘은 다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참고로. 그랬을 때 이런 분위기면 오늘 강의 못해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웃어줘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네. 그 공간은 회피해야 되니까. 다르다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두 가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정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본질적인 답의 해답을 내릴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예요, 여러분들? 미용은 무엇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에 계신 아티스트 혁이사님은 저랑 미용에서 최대의 라이벌이에요. 저 이런 분위기면 강의 안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 대구 사람들 잘생겼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강의를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네.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야지. 딱 봐도 거의 동급이잖아. 그쵸? 네, 뭐라고요? 아, 네네. 대액존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열정에 있어서는 아, 이분 이기긴 좀 어렵다. 에론장님. 두 분을 보면서 늘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살롱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육체와 정신의 세계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저희가 미용을 뭐라 그래요? 미용 뭐예요? 자, 미용 뭐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미용 뭐예요? 일이잖아. 일. 일하는 거죠, 너. 미용이 뭐예요?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일하는 거지. 일하다 왔잖아요, 우리 지금 다. 그럼 일은 뭐예요? 일은? 일은 뭐예요? 돈 버는 거 맞아요. 본질 안에 일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번다는 건 육체의 세계에 영향을 줄까요? 정신의 세계에 영향을 줄까요? 정신의 세계 아니에요. 육체의 세계에 영향을 줘요. 왠지 아세요? 돈을 우리는 왜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라고. 그러면 미용은 일이고 일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일이 뭔데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일이죠.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아, 나 오늘 일하러 가기 싫다. 잠이 온다. 배가 고프다. 속이 쓰리다. 이런 건 뭐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왠지 오셨어요. 이런 애들 뭐예요? 일이 너무 재밌는 애들. 무슨 차이일까? 육체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먹고 자고 뭐 하려면? 살려면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요? 일해야지. 그럼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때 뭘 해요? 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을 왜 잘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친구 만나고 행복해. 좋은 집 다 돈만 많이 벌면 다 할 수 있어. 그럼 일을 많이 버는 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육체의 세계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해요. 아예 바뀌어 환경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먹거리,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턴은 행복할 수 없다. 네. 아니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저한테 인턴들이 와서 근데 저 미용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선생님 멘즈하는데 진짜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 달에 샴푸 600번 시켜요. 저 손 다 풀어 터갖고 이거 마미손이에요 지금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 원래 인턴은 고통스러운 거다. 뭐 거기에 해답이 없어. 뭐 무슨 말을 해줄 거야 내가. 왜? 왜 인턴은 고통스러워요?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인턴 애들? 다 뛰면 얼마 받아? 165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걔네들 또 교육시킨다고 거기다 교육비 떼지. 걔네들은 또 자취한다 그래서 뭐 한 7, 80만 원 월세 내지. 그럼 뭐 밥 먹는다고 2, 30만 원 쓰지. 그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삼각김밥 하나 먹을 때도 고민을 해. 네, 우리 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대에 우리가 매장이 3개가 있고 홍대에서만 일하는 직원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홍대 이렇게 길거리 걷다 보면은 카이정 헤어 유니폼을 입고 어떤 애가 이렇게 편의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뭐 하냐 이러면 아 저 쉬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쉬고 있는데? 아 그냥 편의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걔가 왜 홍대에서 이러고 있겠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서 그 어디 갔을까? 카페 갔지 스타벅스 갔겠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금값 같은 거야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먹을 거 배가 고픈 애들이 눈 돌아가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턴들 행복하게 만드는 매장 만들고 싶으면 밥은 먹이면서 일해라. 근데 밥 사줄 때 밥 좋은 거 사줘라. 그래도 그렇기만 해도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지. 뭐 가위 아 고마워요. 밥 뭐 가위 사주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걔네들한테. 아이롱 이런 거 사주지 마. 왜 사줘? 배고픈 애들한테 그거 땡기라고요? 진짜 이기적이다. 본질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배고파갖고 지금 애들이 막 초콜릿만 봐도 눈 들어가는데 애들 앞치마랑 약 그 까봐요 이렇게 사모랑. 무슨 비버들도 아니고 그냥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있어 매장에. 그러니까 매장에 선물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알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분명히 고객이 케이크를 사갖고 왔는데 한 명 자르고 들어갔는데 없어. 내 케이크 어디 갔어? 평행 세계로 이동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어디 육체의 세계로 떠났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지. 너무 힘든데. 그럼 결국에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본질은 뭐예요? 미용은 일이다. 그럼 일은 육체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왜? 왜 중요해요? 좋은 걸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육체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일을 잘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해요? 일을 잘한다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딱 그 세 가지 답을 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5일을 일하고 이틀 꼬박꼬박 쉬면서 퇴근 시간 7시 되면 딱딱 퇴근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벌면은 잘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본적으로 성공 못 해요. 왜? 왜? 세상은 되게 냉정하거든. 되게 냉정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거야? 이거는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영역.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최소한 내가 생계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벌어줘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나의 생활은, 육체의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의 위협을 싫어하고 위협,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늘 느끼면서 사는 거잖아요.
왜?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이승을 떠나야 되거든. 약간 너무 종교적인가? 근데 약간 이거 약간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원래 사이비는 숨어서 해. 근데 난 숨어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노화되어 노화되잖아요. 노화되잖아요. 저 지금 벌써 내년이면 마흔이에요. 이 비주얼이 어떻게 마흔인지 모르겠지만 잘생겼잖아요. 엄청. 아 고마워. 이제 좀 강의할 만나네. 네, 강의가 좀 재밌으면 이렇게 해주더라. 이 비주얼이 이게 곧 마흔인데 계속 노화되잖아. 그쵸? 계속 노화돼요. 눈이 안 보여서 막 안경 끼고 드라이기 못 들어갖고 드라이기 막 이렇게 말리고 있고. 네. 막 시즈 오브 콘 맨날 해서 남자 커트 자르다가 클리퍼로 자르고 있고 드라이기 가벼운 거 사자고 막. 다이슨 가볍잖아. 네. 예스뷰티 무겁고. 예스뷰티 관계자 있는 거 아니죠? 네. 일단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쉬는 이유, 제가 안 쉬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노화되어 노화되잖아요. 노화되어 정점이 언제일까? 이미 다 지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성인 20대 끝. 성장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키 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키 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뽀송뽀송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돈 주고 좀 비법 좀 사게. 없잖아요. 이미 우리의 육체는 노화의 절정에 들어갔어. 성장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노화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스무 살 때부터 노화를 겪는다고 치면 전성기는 고작 몇 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10년밖에 안 돼요. 전성기는. 그럼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앞으로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딱 저는 그게 육체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마흔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육체의 절정기 때 굴릴 수 있는 나의 사업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절정기 때. 그걸 못 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져요. 그 이후에. 특히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40 넘어가면 여기 있는 남자 원장님들 있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끝났어. 지금 젊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한테 머리를 왜 해? 굳이. 여러분들한테 20대 여자애들이 동성로 놀러가는 애들이 드라이브 받으러 와요? 아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안 받으러 오잖아. 맨날 누가 와요? 50대 60대 어머님들이 뿌리 염색하고 젊어 보이려고 우리한테 오잖아. 우리 40대니까. 나도 홍대에서 클럽 가는 예쁜 애들 드라이 해주고 싶다. 근데 아무도 안 와 나한테. 네. 왜? 잘생겨서 부담되나 봐.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럼 봐봐요. 육체의 세계는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쉬면서 적당히 일해서 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안 쉬고 일한 지 몇 년 되는 줄 아세요? 8년 됐어요, 8년. 휴무를 안 갖고서 휴무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휴무를 왜 규정해? 왜 5일 일하고 왜 이틀 일해? 이틀은 왜 쉬어 도대체? 일주일 내내 일하면 되지. 하루에 왜 10시간만 일해? 15시간씩 일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안 죽어요. 그랬으면 여기 없잖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과로사로 사람 죽으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지 알아요? 과로사로 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네. 과로사로 죽기 전에 먼저 육체는 네 자러 가거든. 그러니까 진짜 과로사로 죽는 건 정말 정신의 힘으로 육체를 한계까지 끌었으니까 되는 건데 그렇게 일해도 6시간 꿀잠 자고 나면 멀쩡히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규정하지 말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일은 뭐라고요? 일은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행복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 그 기반이 없으면 걸을 때마다 어떻게 돼? 단상이 좀 약간 무르네. 내 체중을 못 견디네. 이게 자꾸 들어간다. 네. 단단한 땅에 올라가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단단한 땅에 올라가 있어야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도 단단한 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딱 육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디자이너 선생님들 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쉬는 거 의미 없어요. 금방 늙어. 시간 금방 간다. 나도 20대 때 장난 아니었어. 어? 손님들이 막 발렌타인데이 막 이럴 때 막 저게 뭐야 그 화이트데이 막 이럴 때 발렌타인 빼빼로데이 이럴 때 막 이렇게 나 막 바구니로 갖다 줬어. 근데 지금은 누가 갖다 줘요? 어머님들이 맨날 김치 갖다 줘.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발전됐냐면 1세대에는 기술, 2세대에는 서비스 알죠? 느낌 알죠? 그리고 3세대 마케팅으로 지나서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기술, 서비스, 마케팅의 베이스에 얹어진 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감성의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2세대 서비스는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가운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고 옛날에 맥심 모카골드 아시죠 다들? 네, 아저씨들 맨날 들어오면 물 반잔 그리고 스틱 두 개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저어갖고 주는 그런 거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들어오고 원하는 음료 주고 좋은 샴푸 써주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미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거죠 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감성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이 파트를. 나 미용학원 가겠다. 나 미용학원 가서 미용사 되겠다. 어차피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돈 벌겠다. 라고 얘기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용학원을 다녀서 중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 최연소로 미용사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제가. 남자. 근데 바로 그 해에 9살짜리 여자애가 자격증 따면서 인생이 좀 꼬였어요. 걔 때문에. 걔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4살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저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에요. 중졸인데 그리고 바로 미용실에서 일해서 또 20살 때 바로 디자이너 돼서 제가 또 군대를 안 갔거든요. 왜냐면 장동건, 원빈, 카이정이 군대를 안 갔다. 네.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아서 그냥 스트레이트 일을 쫙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장 크게 맞이한 게 지금 7080이에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 바뀌어버린 세대에 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거야. 근데 이 3세대 마케팅이 사실 가장 크게 우리 미용업을 바뀐 게 뭐냐면 디지털의 변화 때문에 블로그가 생기고 페이스북이 생기고 인스타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소통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미니오피에서 뭐 파도 타기 다니던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의 미용은 사실 청담과 비청담으로 나뉘었다고 보면 기술과 비기술력으로 나뉘었다고 치면 이 3세대로 들어오면서 미용업이 완전 바뀐 거지.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생긴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능력이 있으면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서부터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 초디 때 인센 없었어요. 그때 초디 월급이 110만원? 그 다음에 실장님이 한 150만원? 부원장님이 한 180에서 2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다 바뀌었어요. 왜? 옛날에는 지정 고객이 없었거든. 다 워킹으로 들어오거나 그냥 로테이션 돌려서 들어오는 순번대로 착착착착 잘라갖고 내보냈으면 됐는데 SNS 보급되고 마케팅이 진행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지정 고객 생겼거든. 그럼 디자이너들이 지정 고객을 더 확보하게 노력을 해주려면 뭐가 생겼을까? 인센이 생긴 거죠. 그게 본질에 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케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제는 사실 지역, 시간, 공간이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어떤 시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살롱에서 일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억대 연봉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팅 시대가 변화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미용에 있어서 정신적 영향, 감성적 영향을 표출해내기 시작한 게 마케팅 시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다 SNS 다들 하고 계신가요? 인스타 블로그 다들 하고 계시죠? 근데 손님은 왜 안 올까? 왜 근데 나는 아직까지 힘들까? 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도 좀 이제 해보시는 게 앞으로의 미용 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아, 이제 더 이상 마케팅의 영역에서 사시면 안 돼요. 판이 바뀌었고 미용이 바뀌었어. 이 정신의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용업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건 뭐냐면 미용이 행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자,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를 때 머리 왜 잘랐을까요? 먹고 살려고, 회사 다니려고. 지금 저희는 미용실 왜 다녀요? 나의 얼굴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려고. 여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못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고민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 너무 잘생겨서 내일은 좀 못생겼으면 좋겠어. 네. 나 너무 예뻐서 내일은 좀 못생겼으면 좋겠어. 아, 피곤하다. 저는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알거든. 오늘 세미나 끝나면 분명히 원장님 잘생겼다. 실물파다. 분위기 많이 다운되죠?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텐션으로 쭉 갈 거예요. 네. 저는 굴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는 그냥 당하는 거야. 네, 알았으면 끄덕여. 네. 혹시 뭐 더글놀이 안 본 거 아니죠? 네. 안 우시는 분들 안 본 거 같은데. 그래서 행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머리 못하는 미용실이 없다는 거예요. 대구의 미용실 편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이나 제일 못 나가는 미용실이나 기술력의 편차로 편차를 둘 수 없어. 왜? 대한민국 평균이 굉장히 높거든, 지금은. 우리나라 미용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비주얼 봐봐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나 답을 내린 적은 없어. 앉아 계시는 분들 비주얼 봐봐요. 미용을 굉장히 잘하거든, 우리가. 어떻게든 커버하잖아, 단점을, 다들. 되게 이렇게 다들 평범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멋있어 보이는 거 보면 여자 원장님들 다 이뻐요. 남자 원장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들 저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어떻게든 따라오려고 꾸몄잖아요. 근데 아니 대한민국의 미용을 진짜 잘해. 그리고 옷을 진짜 잘 입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나를 보면서 행복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먹을 거에 대한 고통이 없고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한 고통이 없는 나라라 그런 거예요.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미나 와서 만약 카이정 원장이 저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었고 맨날 밥을 이 등치에 맨날 밥을 굶었대. 네. 그래서 막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나 막 열정적으로 일해서 지금 100억대 기업가가 됐다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아, 또 저런다 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와다 그건 이미 우리 시대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매장에서 나 옛날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돈 못 벌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봐봐. 돈 많이 벌면 행복해 이런 얘기하면 애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뭐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20, 30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에 대한 고통이 해방됐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했냐면 행복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제가 본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행복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할 때 취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할 때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행복을 받는 게 더 행복해지는 본질에 빠를까요? 아니면 먼저 행복하게 타인을 만들어주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다 알잖아요 이미 답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미용은 이런 미용이에요. 왜?
고객이 머리 예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미 다 잘한다니까요. 서비스 좋은 거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 서비스 안 좋은 살롱 있어요? 없어요. 다 좋아요. SNS 안 하는 살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어떻게 왔는데 편지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단지 받았어? 혹시 전단지 돌렸어? 아니 전단지 받고 왔으면 얘기하고요. 진짜 대단한 거니까. 전단지 받고 온 사람 없잖아 여기. 다 SNS 보고 왔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고요. 왜 모였냐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려고 온 거지. 그럼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려고 온 거죠. 네?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아 대구가 약간 가이드를 잘 줘야 되는구나. 제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타인이 원하는 걸 준다예요. 타인이 원하는 걸 준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이 무엇을 바라고 와요? 좋은 경험. 그걸 원해서 오지. 미용실에 왔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눈꼬리, 아이라인 여기 끝까지 올린 언니가? 아, 했어요? 머리 어떻게 하시게요? 아니, 언니 그거 어울리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네. 이런 거 원했던 세대도 있었지. 네, 우리 엄마 세대. 딱 보면 몰라요. 고객도 이래. 어떻게 잘라드릴까 이러면 딱 보면 몰라? 너 미용 몇 년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어떻게 자르고 싶어요? 그럼 딱 보면 몰라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네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고객님이 뭐 이제 자포자기하고 막 알려줘. 그럼 네네 하고 예쁘게 잘라주면 어 마음에 드네 하고 가요. 네 뭐라도 해주면. 근데 그런 미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 여러분들 고객들은 여러분들 고객들이 돈을 쓰고 시간을 썼을 때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오잖아요. 뭘 원해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디자이너를 만나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알아보고 왔겠지. 그랬을 때 실제로 머리를 잘한다, 마케팅을 잘한다, 세일즈 잘한다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니까요. 네이버 들어가서 주말에 예약창 딱 세 번만 클릭해봐도 그 매장에 어떤 디자이너 손님이 제일 많은지 이미 나와. 예약창이 다 막혀있는 디자이너 당연히 손님이 제일 많을 거고 가격을 제일 비싸게 받는 디자이너가 가장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정보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리뷰를 그렇게 봐. 왜? 어떤 디자이너인지 궁금해서. 인스타를 그렇게 봐. 인스타에 예쁜 머리 헤어스타일 안 봐요. 요새 고객들 뭐 봐요? 이 디자이너 어떤 사람일까? 막 사진을 계속 찾아. 얘인가? 이놈인가?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다 보고도 옷 입은 거 머리 한 거 나 딱 보면 알잖아. 우리 저 보면 어때요? 지금 엄청? 그렇죠. 잘생겼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기대하는 건 뭐야 이 분위기? 좋다. 고객님이 기대하는 건 뭐야? 잘생긴 거 기대하고 오겠지. 맞아요. 그렇겠지. 그러면 뭐가 될지 원하는 걸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의 세계에서 미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의 감정 컨트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목표가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대는 착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미용을 잘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던 거 맞아. 근데 지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 벌어요. MZ들 웃기지 말라 그래. 진심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나한테. MZ 디자이너 선생님이.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데.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들이 식당 다 하고 미용실들 돈 있는 사람들이 오픈 다 했고 자기 뭘로 돈 버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웃기지 마. 단군 이래로 지금 MZ보다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세대는 없었어. 당군 이래로. 왜? 지금 연예인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튜버들. 더 잘 벌어요. 옛날에 청담이 아닌 청담의 공간에서
디자이너가 무슨 업대 연봉이야? 말도 안 됐지. 옛날에는 직급순으로 매출이 정해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나만 잘하면 어디서든 떼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잘하면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행복, 만족, 이게 뭘까? 우리 살롱에 오는 고객들한테 나는 어떻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미용에 바뀐 본질이에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파트가 이 파트인데 여기서는 제가 장난을 못 칠 것 같아요. 스승님들 앞이라 장난을 못 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았어.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미용 누구한테 배웠어요? 스승님들. 스승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럼 그 스승님들은 미용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분들의 스승. 그래서 미용이 뭐예요? 도제.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업이 미용이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오너들은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려면 육체적인 성장은 어차피 노화밖에 없고 네.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근데 나는 디자이너에서 리더가 됐는데 내가 받는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그것들을 기대면서 힘든 그 리더로서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스승이 없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카이정헤어를 오픈하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코로나 시대 때 사업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첫 해에 빚을 2억 3천을 줬어요. 네, 홍대에 100평짜리 네, 코로나 한참일 때 자신감에 차 있었지. 그동안 됐었으니까. 오픈하고 나서 6개월 동안 2억 3천 마이너스 났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스승님인 준호웨어의 태영근 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사업하기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이랬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막 웃으면서 야, 나 미용하면서 명동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나 미용하면서 사드도 겪어보고 메르스도 겪어보고 이제 코로나도 겪어본다. 어? 근데 사드 때도 그냥 지나갔고 메르스 때도 그냥 지나갔고 코로나도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버텨.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제일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해갖고 그냥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저도 인간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원장님 이렇게 원래 리더가 외로워요? 뭐 이러면서 얼마 전에 회식하는데 이것들이 딱 술 먹고 바로 싹 사라졌거든요. 잠깐 아니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나왔는데 한 명도 없어. 어디야? 이렇게 전화했더니 저희 노래방 왔는데요, 원장님. 그럼 이 아이스크림은? 아, 원장님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외로운 사람이 됐구나. 2차는 나랑은 아니라는 거지. 1차는 맞는데. 원장님 맨날 그랬거든. 리더는 외롭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래야 좋은 리더 된다. 맨날 얘기했거든요. 맞더라고. 선배들이 정말 웃어요. 그 상희 원장님, 김상희 원장님 제이더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그러니까 미용을 되게 순수한 예술로 봐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아 내가 하는 미용이 예술이 맞구나 갑자기 막 이걸 보면서 막 타올라. 그러니까 정신은 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성장했어. 10년, 저랑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오히려 성장해서 더 예술적이게 되고 더 기술력이 풍부해지고 더 상상력이 뛰어내졌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분을 보면 정신에는 노화가 없구나. 그냥 무한히 팽창할 수 있는 우주 같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스승에 대한 존재를.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우린 누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 선배와
매장 안에서 리더와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경험이 사실 행복을 주는 굉장히 큰 경험이란 말이에요. 좋은. 그러니까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리더가 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람 못 키워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 키울 거야?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카이정에 오픈하고 1년, 그 지독하게 힘든 1년 동안 최대의 몰입을 해서 목숨을 걸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100평짜리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6명, 인턴 7명이서 13명이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다 나갔어, 디자이너가. 그래서 100평짜리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1명이랑 저랑 둘이서 경대 10개씩 쓰면서 인턴 3명씩 쓰면서 일했단 말이에요. 네. 뭐 거의 뭐 그냥 벌어다 받고 뭐 재밌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걸 끝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있는 인턴 7명 목숨 걸고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어차피 장사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30시간씩 교육했어요. 1년을. 진짜 딱 30시간씩 일주일에. 애들 집에 안 보내고 12시 1시까지 문 닫아다 놓고 애들 인턴 5일 근무하잖아요. 월요일날 심지어 문 닫고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강의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그 강의 체력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1년 만에 다 디자이너로 만들었죠. 1년 만에. 그 5명, 7명 중에 5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도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카이정의 디자이너가 45명이 있는데 탑5가 다 그 5명이에요. 네. 왠지 아세요? 우리 문화를 너무 제대로 배웠거든. 그러니까 살롱에 들어오면 이 살롱에서 제가 봤을 때 디자이너 성장한다, 성장 못한다는 리더한테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은 이미 내가 이걸 오픈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손님이 오고 나는 고객을 어떻게 쌓았고 어떻게 성장을 해나갔다 이거를 너무 제일 잘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죠. 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 좋은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카이정헤어의 45명의 디자이너 중에 38명이 제 제자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전에 제이브랜드 있었을 때 온 친구들, 그 제가 발령해서 맞는 디자이너들이 13명 있거든요. 얘네들은 신기한 게 돈도 관심 없고 퇴사도 관심 없어요. 퇴사는 이 사람한테 배워서 성장해놓은 미용으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뭔가 자기가 더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두 분들 특징 보면은 계속 성장해요. 더 젊어지시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미용을 배웠을 때 이분들 없었으면 못 왔어요, 여기까지. 엄청 옛날부터 다 손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미용을. 그래서 선배들은 존경해도 사랑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업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내가 마케팅 세일즈 경영을 잘하기 이전에 한 명의 디자인으로서 누구와 동행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와 동행할 건지. 여러분들의 고객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연인도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인턴은 한 끼도 안 먹이고 열심히 자기가 매출 올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놓고 퇴근 시간 되면 어떻게 퇴근해요? 나 간다. 밥 먹어. 그거 좀 치워줘. 추리 정리 좀 해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진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남자친구 만나러 갔네? 여자친구 만나러 갔네? 이렇게 되겠죠. 제일 바쁜 날 우리 뭐 먼저 해야 돼요? 안아줘야지. 저는 저희 매장 직원 애들 남자애들은 안 안아줘요. 좀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여자애들은 이렇게 다 안아줘. 근데 저는 23년 동안 미용하면서 단 한 번도 미투를 겪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순수한 열망으로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안아줘. 진짜요.
뭐 다들 뭐 안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안아줌이 제일 고픈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안아주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지금부터 우리 뭐 할까? 밥 먹고 연습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뭐라 그래요? 밥만 먹고 간다고. 밥값을 달라고.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밥 먹고 연습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 돈으로 주세요. 나가서 밥 먹고 그냥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딱 마감했을 때 매출을 딱 보고 야, 너 오늘 매출 잘했다. 어우, 기깔났네. 카이정 잘했네. 이런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어우, 노예 1호, 2호, 3호, 너네 잘했다. 어? 열심히 일했네. 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진짜예요. 끝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아주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괜찮았어? 힘든 건 없었어? 물어보면 애들 뭐라 그래요? 힘들었어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고맙다, 고마워 이래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원장님 오늘 힘든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행복했지 너네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동행자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카이정 헤어라는, 카이정 원장을 키우려고 미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카이정 헤어라는 브랜드를 키워서 그 탄탄한 집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미용하려고 열심히 사는 애들인데.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 끝나면? 도와줘야 돼요. 엄청 많이 도와줘요.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프리랜서라는 극단 관념을 좀 집어치워요. 네? 열받게 하지 말고 진심이야. 뭐 프리랜서가 뭔데 도대체? 프리랜서 뜻은 알고 프리랜서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뭔데? 프리랜서 뭐예요? 일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내 업무 하는 사람들 프리랜서잖아. 그럼 프리랜서들한테 이 업무 종료 시간이 어딨어? 그럴 건 프리랜서를 왜 해? 그냥 살아있는 동안이 계속 일인 거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일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되는 거지. 보험하는 사람들이 왜 위대한 줄 알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일하는 시간대에 일하고 일 끝나면 뭐예요? 또 일해요. 무슨 일해? 인간관계 맺는 일 하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 도와주잖아. 왜? 도와주는 힘만큼 큰 게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기적인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아, 나 화났다. 잠깐만요. 네. 이기적이면 안 돼. 네, 화를 내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왜? 매장이 일이 끝났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브랜드와 그 모든 인과의 힘들이 그 사람한테 성장이란 에너지를 줘요. 생각해봐. 누구는 퇴근하고 바로 퇴근 시간 되면 바로 나가는데 누구는 같이 도와주고 끝까지 가. 그러면 인턴 애들이 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떨까? 진짜 샴푸를 하나 해주더라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저희 스승님한테 다행히도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일 지저분한 거 매장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변기 닦아보신 적 있어요? 매장에서? 소울로? 그거 변기 닦으면 똥 다 튀겨요. 얼굴로. 아 진짜 하다 보면. 근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하고 싶어요? 형 제일 더럽고 힘든 일 가갖고 변기 소를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들어가서 닦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네, 뭐라 그래요? 네, 변기 닦고 오겠습니다. 어우 우리 카이성 너무 대단해 막 이러잖아요. 공기 막 이렇게 닦고 원장 얼굴에 똥 다 튀겼는데 잘 닦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최고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구 나가잖아요. 사들이 막 끌고 와요. 일하고 있는데 굳이 정구가 나갔네? 가라. 원장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카이성이 최고야?
제 거 경영교육 들어보신 언젠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대구에서 금방 해요. 물어보세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공지해주세요. 네. 저 경영교육 하면 1분이라도 쉬어야 안 쉬어요? 1분도 안 쉬고 6시간 강의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1분도 아까운 거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동행할 건지 확실하게 이것도 정해야 돼요. 나 스스로. 개인의 삶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고요.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네, 맨날 흐리멍텅한 눈을 이렇게 세상 보면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객들을 좀 똑바로 봐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게 눈에 다 보인다니까? 생각해봐요. 여자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예요? 춥다. 담요 갖다 주라고요. 여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예요? 배고프다. 밥 주라고요. 먹을 거 주라고. 그럼 좋아한다고. 근데 커피 주면 안 돼. 그때 진짜 센스 없는 거야. 아시겠죠? 달달한 아이스티랑 쿠키 딱 주면은 와, 우리 완전 미쳤다. 진짜 내가 이런 사람한테 머리하구나 이런 거지. 이렇게 여자들 찾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머리 아프다는 거야. 타이레놀 이렇게 딱 하나 갖다 주잖아요. 그럼 너는 평생 내 노예야. 네. 우리 원장님 진짜 이 사람의 센스는 감당이 안 된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주보고 세팅을 마는데 고객님이 전화하는데 머리가 자꾸 아파 이러는 거예요. 내 속 고객도 아니고 다른 고객인데 진짜 한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 근데 고객이 머리가 아파 이걸 내가 또 딱 들었어. 그래서 크루한테 타이레놀 사갖고 와. 그래 타이레놀 딱 사갖고 진짜 시크하고 멋있게 딱 가갖고 드세요. 좀 더 깔아서 드세요. 샴푸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 얘네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고객님이 원장님 진짜 너무 멋있다고. 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좀 듣고 살아. 말을 사람들 말을 이거지. 보고 듣고 왜 중요해요? 경험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뭐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게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제 경영 파트 넘어갈 건데 요 정도면 조금 약간 텐션 떨어져요? 보이는 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들리는 거 목소리 좋아요 나빠요? 목소리 좋잖아요. 만질 순 없다. 네. 근데 냄새 저한테 나는 향이 나요 안 나요? 저한테 아름다운 향이 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잘 꾸미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딱 사람을 봤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지. 맨날 데스크에 앉아갖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자세 다 틀어졌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보고 아니 진짜야. 그 신종어저한테 욕한 게 아니라 신종어예요. 뭐예요? 빙그레샹년 뭐예요? 그 자본주의의 노예. 친절하고 싶지 않아. 친절하고 싶은 감정은 1도 없는데 친절하라고 하니까 돈 받고 친절한 친구들. 뭐 커피 줄 때 이렇게 주잖아요. 눈을 보면서 아 고객님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주문하신 아이스 카페라떼 나왔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기억에 나요 안 나요? 나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보지도 않아 나가는데 사람 다들. 근데 뭘 무슨 좋은 경험이야. 그렇다고요.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눈알을 똑바로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경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논리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면 사람들이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랑받잖아요. 네 맞죠? 좀 맞으라고요? 고마워요. 네. 이제 아 다들 이제 아는구나. 이제 중요한 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요 파트까지 원장님들한테 설명이 될 건 뭐냐면 미용은 해피엔딩이에요. 누가 미용이 힘들대.
다 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꾸 배신하고 떠나고 아픔을 느끼고 고객도 떠나고 디자이너도 떠나고 크루도 떠나고 왜 떠나겠어? 왜 떠나겠냐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섭지만 제일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제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제가 원래 저한테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인생은 등가교환이 맞는 것 같아요. 신은 나에게 얼굴은 줬지만 행운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16살, 제가 고등학교 왜 못 나왔냐면 16살 때 신호등을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거의 150km 달려서 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나와서 병원에 3년을 있었어요. 고등학교 3년을.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릎이 발에서 무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죽은 사람 몸에서 그걸 다 갖고 와서 다시 만든 거거든요. 지금 흑인 놈 다리가 여기 있어요. 네. 그 뼈랑 이런 게 다 관절이 날아가서 인공관절하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기 때 다쳐서 오른쪽 다리가 3cm가 짧아요. 왼쪽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희한하게 다리만 딱 다쳤어요. 여기만. 반대는 다 멀쩡한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재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근데 6급인데 제가 그래서 이 똑바로 이걸 못 써있어. 제가 자꾸 왜 왔다 갔다 이러지만 그게 제가 이거 못 써있어요. 몸이 자꾸 이렇게 돼갖고 걸어야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 보면 엄청 돌아다녀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교통사고 처음 났을 때 딱 의사선생님한테 저한테 딱 그랬어요.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수술을 해보긴 할 건데 못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수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붓기가 다 빠지고 어느 정도 조직이 좀 돌아와야 수술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막 땡땡 부은 데다가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망가진 내 다리를 보면서 열흘이 있는 거예요. 나 축구랑 이제 농구 못하네. 아 어떡하지? 약간 그때는 어려워서 생각도 없어. 그래서 이제 다리를 수술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목발을 짚고 걷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에 무슨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뭐 그 교수님이 무슨 새로운 뭐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생체 실험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재활이 힘들다. 또 뭐 새로운 공법으로 다리를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냥 부모님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 하자 해서 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났는데 이제 수술이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남은 거지. 수술은 쉬워요. 그냥 누워있으면 알아서 끝나서 나와.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재활이 진짜 어려워요. 이 재활치료를 겪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2년 동안 다리를 잡아놓잖아요, 기계로. 그러면 다리가 팔목보다 얇아져요. 오른쪽 다리가. 아예 안 쓰니까. 근데 그게 딱 수술이 끝나면 다리가 안 구부러져, 아예. 관절이 다 붙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피냐면 침대에다 이렇게 뒤로 묶고 이렇게 십자가로 묶어요. 예수님처럼. 그럼 머리를 한 명이 누르고 양쪽 등을 한 명씩 누르고 다리를 한 명이 잡고 다섯 명에서 다리를 꺾어요. 뒤로. 근데 이게 진짜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이걸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거의 1년 동안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90도까지 꺾이면 그때 딱 재활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90도를 꺾는 데까지 시간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동안 계속 꺾는 거예요. 사람 엎어놓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분명히 장애가 남을 거고 멀쩡하게 못 살 거고 서서 하는 일을 아예 못할 거다. 그냥 희망은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무 멀쩡하게 나 지금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과 재활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미용이 새드엔딩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치료도 안 받고 재활도 안 하는 거지. 제가 일요일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 다 그랬어. 언니 그 목으로 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가 나?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가 돌아와? 안 돌아와. 그냥 말하고 강의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목소리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딱 나오는 거야, 아침에. 그건 아니고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오는 거. 오늘 좀 더 잘 나온 것뿐이고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 것뿐이고 마음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행복해져요, 사람은. 그래서 미용은 저는 절대로 새드엔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몇백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제 책을 봐주고 제 생각을 같이 공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딱 29분 딱 30분 남겨 딱 했네 또 시간이.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난 맨날 미용할 때마다 느끼는데 중화 타임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이요. 염색 25분 됐니? 그러면 지금이요. 야 고객님 7분 되지 않았니? 이러면 지금이요. 어우 29분 딱 됐네. 어떻게 이렇게 발꼽시계가 맨날. 되게 희한해. 내가 시간을 조작하는 건가?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그치 오늘 이제 다들 막 그러지 않아요? 다들 이러다가. 네 고객님 오셨니? 그러면 이제 지금 왔대 방금 막 도착했대. 네. 자 경영의 본질은 이제 동기와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인지업 이런 생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많을 거고 결국에는 마음이 움직이면 뭐든지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나왔고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늘 그 재활을 해서 이겨냈던 그 경험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대단하고 멋진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아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사람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성장을 해야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는 꼭 알아가야 되니까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뭐 앞에 베이스 잘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경영적으로 보면 생각해 주시면요. 열정은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사람들한테 노력을 하길 바래요. 그럼 사람들은 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노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주기 전에 성장을 제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에게 열정이 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경영 돈으로 열정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인센티브 올려줄게. 대우 올려줄게. 그럼 다 망해요. 인센티브 어떻게 올려줄 건데요? 지금 저는 이 얘기 디자이너 선생님들 서운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구조 되게 이상해요. 왠지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디자이너는 1,000만 원의 매출을 하면 30% 정도의 30% 이상의 인센을 받아가잖아요. 순수익이 30%라는 거예요. 오너들 순익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나 1,000만 원 매출했을 때 우리 살롱 1,000만 원 매출했을 때 순익이 30% 이상 된다. 그럼 저한테 바로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분한테 원하는 만큼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열정 드려서 배울게요. 전 너무 궁금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30% 이상의 수익이 나는 브랜드가 있다. 살롱. 그러니까 1인 살롱이 아니고 다인 살롱인데 1인 살롱도 마찬가지긴 하다. 30%의 수익률이 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전된 건 뭐냐면 디자이너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지면서 디자이너의 피는 많이 올라갔는데 물가와 전체적인 것들은 너무너무 올라가면서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상한 구조로 매장이 변화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임대료는 코로나 때 이후로 10% 올랐어요. 전기요금은 3.3% 올랐어. 올해만. 총 오른 수치로 보면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8배 올랐어요. 8배. 8배 올랐어.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11배 올랐어요. 약값은 다 올라갔어요. 인건비 계속 올라가. 근데 어떻게 인센티브도 올라가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인센이 계속 올라가려면 원가가 계속 줄어야 인센도 더 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매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시대에 돈으로 경영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더 줄 수 없어요. 이미 한계야, 우리는. 그래서 저는 카이정헤어의 동행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너네들한테 제안하는 이 금액은 언제든 더 내려갈 수 있다. 인센티브, 실제로 저희가 인센티브가 38%에서 스타트했거든요. 쭉 내려와서 지금 32%. 내년도에는 30% 언더로 내릴 생각이거든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반발이 심했을까요? 심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심했죠. 뭐 원장님이 변했다, 톰 브라운 있더니 내 돈으로 톰 브라운 사입더니 인간이 변했다. 얘기해서 너 돈으로 톰 브라운 사입어서 고맙다.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원장님 저희가 번 며칠로 명품 사입어서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사랑해.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 누구 돈으로 벌었는지.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미 알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벌 수 없어. 나도 이제 경영 순수하게 경영만 해서 수익을 내는 오너들은 극히 일부고 살롱에서 어떻게든 본인의 매출을 갖고 가는 게 요즘 리더들의 추세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줘서 사람을 부리려고 하면 경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영의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세대의 디자이너들 앞으로의 미용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일한 만큼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천만 원 매출에서 인센티브 40% 갖고 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적게 일하는 2천만 원 매출하고 인센티브 30% 받으면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순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럼 결국엔 이것이 뭐냐? 이게 리더의 통찰력이에요. 그럼 이 통찰력은 무엇이냐? 집중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집중하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살롱을 꾸려갈 것인가? 이거는 리더밖에 할 수 없어요. 직원들을 믿으면 안 되고 직원들은 리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태어나서 수많은 인류 중에 왜 누구는 왕이 되고 왜 누구는 리더가 되고 왜 누구는 메시아가 되겠어요?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리더의 자질성을 논하기 전에 내가 이 브랜드 안에서 있다면 이 리더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이 리더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성장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리더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그걸 조직원들이 따라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하면 성장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먼저 살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 문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이 문화는 뭐예요? 성장의 문화. 성장의 문화는 뭐예요? 자유롭게 우리 살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은요, 개별체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문화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거든요. 그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절대 못 버리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른을 공경해라. 네. 그리고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드라마 꼭 챙겨보자. 얘기 안 되거든. 네. 꼭 해야 돼. 근데 그런 문화가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요. 나라를 움직임이.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문화로서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살롱 안에서는 우리 매장은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아주 어리고 경력이 없는 인턴들 말부터 경력이 많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디자이너, 원장들까지가 수평적 구조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하니 이런 컨텐츠를 던졌을 때 리더가 다 결정해서 착착착 뿌리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 방향대로 리더가 안고만 딱 빼서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으세요. 시간에 대한 개념.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다음에 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 파트가.
자, 여러분들은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지금 8시 38분이거든요. 2023년 4월 6일입니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2024년을 사는 사람은요, 아이폰 14 프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농담인데 안 먹힌다. 미안해요. 너무 아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아, 이거 안 통하네, 이거. 다른 데서 한번 또 해봐야겠다. 이거 편지 컷 해주세요, 네. 네. 그런 게 있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시간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내가 말했을 때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의 시간이 과연 똑같을까요?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자, 가까이 있으면 말했을 때와 들었을 때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나요? 적게 나죠. 근데 멀리 있어. 굉장히 멀어.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저 사람한테 닿을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하면 어떤 놈은 말을 바로 듣는데 어떤 놈은 말을 못 듣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수 있어요? 가까워져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같은 시간을 공유하려면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용은 변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방향성을 정하신 원장님들 그리고 같이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시간 변화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저게 뭐야? 뭐라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들으면 계속 202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꽉 막힌 사람들 보면 우리가 올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시간은 같지 않아요. 미래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바뀌고 역사는 흐르니까 나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게 디자이너 선생님들, 오너들이 가져가야 되는 경영의 절대 철학이라고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역사는 바뀌고 고객은 바뀌고 트렌드는 변하고 흐름은 계속 바뀌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뀌니까 나도 계속 바뀌지 않으면 올드해진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체질 개선이라고. 이거 저 아니에요? 네. 예시사진 이게 딱 좋아서 넣은 거예요. 체질 개선. 지금의 트렌드는 체질 개선이에요. 지금의 미용은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원가가 올라갔잖아. 그럼 원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장이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일해야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뿌리 매직, 중간 매직, 세팅, 클리닝 넣어서 35만 원씩 넣던 걸 28만 원, 25만 원씩 할인해주고 원래 2시간이면 할퍼머를 4시간 반, 5시간씩 늘려서 하면 이거는 체질 개선이에요? 아니면 체중 증가예요? 체중 증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미용을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되게 심플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대 효율성, 최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성과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앞에 얘기했던 행복이에요.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치가 있으면 이걸 믿거든. 이 말을. 변해야 된다는 말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있어요. 뭐? 앞으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전에 이 출간했을 때는 다 제품사를 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얘기 못했는데 제대로 오늘은 다행히 아카데미 강의라 PPT 이거 처음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1억짜리 강의거든요. 이 파트 10분이. 이것만 이해하면 연봉 1억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진짜 중요하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매출 공식은 어땠냐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의 매출 공식. 똑같았어요. 고객 수요 곱하기 객단가. 이건 진리야.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변하지 않는 절대 공식. 이거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오늘 끝나고 세미나 올려드릴게요. 조금 안 보여서 불편하죠.
전 그런 것도 다 봐요. 되게 센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 표정 한 명 하면 다 보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야 된다고요. 목소리 들으라고요. 뭐가 잘생겼다는 거 이런 말 하면 퇴장이에요. 네. 절대 공식은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예요. 이게 매출은 이건 진리. 그럼 객단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 알아야죠. 고객수는 뭐예요? 파이브드 고객수. 그럼 객단가는 뭔데요? 커트 매출 플러스 시술 매출이 객단가예요. 객단가. 곱하기 아니에요. 더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인데 이 개념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 하이퍼포머들 보면 고객수 몇 명 받았어요? 300명 이상. 지금 고객수 300명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사셔서 금방 노화될 거라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네.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있어도 극소수예요. 어떻게 300명을 해? 주 5일 근무 일하고 한 달에 4주 일하면 10시간씩 일했을 때 200시간밖에 안 되는데 300명을 하면은 뭐 30분에 한 명씩 고객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 출근해서 막, 막 이렇게 하다가, 나 퇴근할게 이러는 건데? 한 달 내내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뭐가 행복해? 그럼 고객수부터 다시 규정해야지. 적정 고객수. 200명 이상이면 문제 있는 살롱이에요. 디자이너가 200명 고객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원가 진짜 많이 쓰고 노동력 진짜 많이 쓰고 일 진짜 많이 하는데 돈 못 버는 디자이너. 이게 체질 개선 돼야 된다고요. 적정 고객수는 몇 명일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1,000만 원 매출은 고객 100명으로 해야 된다. 고객 100명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카이정이하고 105 매출 된 거예요. 가능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것만 들어도 오늘 사실 딴 거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냥 카이정 잘생겼다? 객단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1,000만 원에 매출하려면 고객수 100명으로 객단가 얼마 나와야 돼요? 10만 원. 그럼 객단가 10만 원을 만들려면 뭔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못하는 거야. 객단가 10만 원을 만드는 게 뭔지 모르는데 객단가 1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럼 객단가 10만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객단가. 무엇에 가장 영향을 받냐면 중요한 건 시술 비중이에요. 시술 비중. 100명의 고객을 받았을 때 시술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객단가가 바뀌어. 무슨 객단가가? 시술 객단가가 바뀌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매출하는데 커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빨리 옆에 서 있어야지. 이렇게. 다시 사진 찍을 때. 네. 자, 여러분들 매출하는데 커트값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옛날 미용.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수를 300명 이상 받을 거면 커트값에 목숨 거세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커트값 3만 원이라고 해봤자 고객 300명 받아봤자 매출 1,000만 원도 안 나와. 근데 제가 하는 미용은요. 커트값 만 원도 고객 100명 받아서 1,000만 원 할 수 있는 매출 구조. 이게 제가 얘기한 1,000만 원의 체질 구성이거든요. 커트값에 구애받지 않고 매출을 할 수 있는. 왜? 커트값이 낮으면 그럼 1,000만 원 매출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다 디자이너들의 변명. 잘 모르는 오너들의 아집. 커트값 만 원도 내가 시술 비중만 잘 만들어내면 커트값 만 원으로 100명 받아서 1,000만 원 매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커트값 만 원인 디자이너가 커트 80% 했으면 매출 얼마 나올까요? 80만 원. 그럼 시술로 해야 되는 매출 얼마예요? 920만 원. 그럼 920만 원 나누기 20 하면 20명의 펌 시술 객단가 46만 원 나와요. 그러면 20명의 고객을 받았을 때 펌 가격을 전부 다 46만 원씩 받지 못하면 1,000만 원 매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술 비중이 늘 문제였다고요. 커트값이 아니라. 차이 안 나요? 커트값에 의한 차이는 안 나요. 결국엔 시술 비중이 중요해. 그러면 커트 50%, 50만 원. 시술 950만 원. 그러면 950 나누기 50은 약 19만 원. 50%만 시술을 해서 19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되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80이면 예를 들어 커트 매출 20만 원, 시술 매출 그럼 980만 원 해야 돼요. 980 나누기 80 하면 12만 2,500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80명의 고객을 12만 2,500원으로 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렇게 해서 객단가 10만 원이 만들어져. 그럼 고객 수가 늘어날 때마다 매출은 어떻게 늘어날까요? 빵빵빵 올라가겠죠. 150명이면 1,500만 원. 200명이면 2,000만 원. 그럼 시술 비중이 얼마나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일 중요한 파트라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카이정헤어의 실제 포스거든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매출 현황 요약. 다른 거 다 볼 줄 몰라도 이건 봐야 된다. 매출 분석 들어와서 매출 현황 요약. 이건 꼭 봐야 돼. 자, 카이정헤어의 실평수 20평.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경대 단상보다 조금 더 커요. 매장이. 네. 그 매장의 디자이너 5명이라는데 매출 얼마인지 보세요. 20평, 딱 실평수가 20평이고 홍대에 있는 20평짜리 상수점이거든요. 전월달 매출 보여드릴게요. 전월달 매출 얼마 있어요? 선불과 한 장도 없이 실매출로만 얼마 있어요? 7,400. 6명 있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명 빼서 옆에 분점 오픈했어요. 더 이상 안 돼서. 근데 이 매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지. 자, 보세요. 커트 비중 몇 프로예요? 20%. 펌, 염색, 클리닉 합치면 비율 몇 프로예요? 80.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게 하나가 있다면 5명의 디자이너가 받은 고객 수 몇 명이에요? 940명. 그럼 객단가 10만 원 딱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고객 200명 받으면 2,000, 150명 받으면 1,500, 100명 받으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개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 매장인데 그럼 디자이너 3명이서는 실매출 5,000 왜 못해? 이거를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7평짜리 매장을 오픈해봤어요. 홍대 디자이너 3명 있는 매장. 매출 얼마 나왔어요? 5천만 원 나왔죠? 비율 어떻게 돼요? 오픈한 지 딱 두 달 됐거든요. 비율 어떻게 돼요? 커트, 펌, 염색, 드라이 30, 70%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가장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시술 비중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럼 시술 비중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로그랑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프로모션을 잘 만들고 프로모션 만들 때 시간을 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클리닉 넣는 프로모션은 이제 끝났어요. 무조건 시술로만. 2시간 내에 펌어를 할 수 있는 12만 5천원짜리 프로모션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현대미로. 왜? 10시간 동안 일하면서 펌어 고객 몇 명 받을 거예요? 5명. 그러면 20일 근무했을 때 100명이거든요. 하루에 5명씩 20일 하면 100명 맞잖아요. 그럼 그 단가가 객단가 10만원이 나오면 100명 받아서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저희는 성장시켜요, 매장을. 그러니까 신규 오픈하는 매장의 성장 속도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자,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에 시간을 적게 소비하고 머리를 잘해주는 매장을 좋아할까? 아니면 4시간, 5시간 있고 클리닉을 때려받고 할인을 많이 해주지만 지루하고 힘든 매장을 좋아할까? 그래서 저희는 12만 2,500원, 15만원짜리 펌만 팔아요. 저희 매장 전략이 그래요. 저희는 테크닉을 팔지 않고 스타일을 팔아요. 왜? 허쉬펌 14만원 해드릴게요. 태슬펌 12만 2,500원 해드릴게요. 그럼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롱 매출이 연매출 70억까지 올라오는데 코스메틱 매출이랑 에듀케이션 매출이 30억 정도 되거든요. 70억까지 살롱 매출 올라오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이 공식을 깨닫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은 줄 아세요? 분명히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대요. 애들이 다. 많이 일하고 많이 일할래? 아, 많이 일하고 많이 벌래?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대요. 다. 디자이너 애들이. 그러면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고민해주는 거지. 근데 단 한 번도
객단가랑 고객수에 대한 것들은 늘 들어왔는데 비용을 시술 비중으로 객단가 10만 원 만들려면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가격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매장 매출이 3배 뛰더라고요. 네. 고객들은 다 시술하고 있어요. 저희는 커트 고객이 거의 없어요. 왜? 커트 값은 3만 원인데 펌 가격은 12만 2,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연봉 1억 그리고 월 300 이상 버는 디자이너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매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고객수 먼저 쌓는 게 먼저예요? 객단가 먼저 하는 게 먼저예요? 고객수. 고객수는 경영교육에서 배우시면 돼요. 이벤트랑 프로모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속도,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서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하고 1년 만에 선불권 폐지, 회수권 폐지, 클리닉 폐지했어요. 왜? 일단은 시술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술 매출이 받쳐주지 않는 살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홍대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때 매장을 확장한 브랜드가 저희밖에 없다니까요. 다 망했는데 우리는 살아남았어. 어떻게 해? 실매출로 승부하니까 매장의 매출 구조가 탄탄해요? 불안해요? 굉장히 탄탄해요. 적은 고객을 갖고 고효율을 내니까 디자이너 한두 명이 성장해서 두 명, 한 매장에 다섯 명 중에 두 명 성장하면 이 친구들을 분점을 내주고 나머지 또 두 명을 채우고 해서 교육이랑 받쳐서 시너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저도 살롱 매출 2021년도까지 저는 살롱 매출 실매출로 5천 원 이상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근데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디자인은 이제 안 하겠다. 경영만 본격적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경영에 몰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고 매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필드에서 뛰면서 가르쳐줬던 게 맞는 거고 지금은 매출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성장해서 받쳐주는 게 맞는 거예요. 속도. 판단이 됐으면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요. 지금은.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걸 쥐을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스로 본질 창조해요. 결국엔 본질 창조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살롱만 가야 누릴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생각해봐. 네이버 들어가서 원장님들이 일하는 지역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원장님들이랑 똑같이 프로모션하고 똑같이 메뉴 짜고 똑같이 서비스하는 미용실이 널려있어. 원장님들이랑. 그럼 고객들이 여길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뭔데? 고객들이 저희는 우리가 고객들한테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난 고객층을 확보해요. 딱 우리는 20, 30대 직장인 그 타겟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이들은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네이버를 꼼꼼하게 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네이버 세팅만 잘하고 블로그 세팅만 잘하고 인스타 세팅만 잘했을 때 우리는 테크닉이 아니라 그냥 이 스타일을 추가 비용 없이 무조건 이 금액에 맞춰준다. 근데 우리는 서비스를 잘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감이 있는 미용실이다. 이걸 보여주려면 뭐 하면 돼요? 리뷰를 미친 듯이 받으면 돼요. 엠페이를 미친 듯이 결제하면 돼. 블로그를 미친 듯이 하면 돼. 저희 오픈은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했던 매장 디자이너 다섯 명이서 한 달 동안 받은 리뷰 몇 개인 줄 아세요? 600개. 600개 가짜 리뷰 한 개도 없이 600개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요? 목숨 걸고 받는 거예요. 리뷰 안 써주면 안 보내. 네, 리뷰 써주세요. 그럼 저 가서 쓸게 지금 써주세요. 그럼 막 고객이 뭐라 그래요? 써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봅시다. 안 보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받으면 그게 피와 살이 돼서 된다고. 그러니까 블로그를 해도 고객이 안 온다는 건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집중할 포인트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속도를 내서 본질을 창조하는 건 뭐냐면 스파.
앞으로는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스파의 영역밖에 없다, 미용에서. 왜?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청각을 다 만족시키는 게 뭐예요? 스파밖에 없다. 그래서 아우라도 설의 원장님이랑 저희가 집중 스파 메뉴를 따로 개발해서 스파 메뉴를 저희들만 쓰는 메뉴로 메뉴 개발을 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웃겨요. 뭐 이렇게 약간 근데 스파 받았을 때 고객들이 약간 임팩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저 중국에서 옛날에 잠깐 일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이렇게 차를 갖고 오면 따뜻한 물에다가 녹차를 이렇게 한 티백씩 넣어주는데 그게 약간 내가 생녹차를 먹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샴푸에다가 생녹차를 주라고 해서 주라고 고객님 앞에서 보여줘서 그렇게 했더니 고객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 서비스 너무 잘하네. 너무 만족스럽네. 여기서만 받을 수 있네. 생녹차 케어 샴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선함이랑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잘하는 걸 남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고 남들이 잘하는 걸 우리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배워야 돼, 닥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우리가 쓸 걸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 고객들은 신선한 거에 목숨을 걸거든. 마켓컬리가 어떻게 몇천억 기업이 됐는지 아시죠? 신선하다. 신선하다 그냥 끝이거든요. 신선하다. 우리는 신선한 걸 바로 배송해준다. 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막혀 있었던 미용이 아니라 신선한 미용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무엇을 만드냐면 뾰족함을 만들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이버에서 카이정헤어에 실제 검색했을 때 차트거든요. 저희는 월에 실유익 고객만 2만 명이에요. 계속 올라가요, 올해. 근데 우리의 주층은 누구예요? 30대 직장인들. 뾰족하게. 고객의 층을 뾰족하게 만드는 거. 어차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고객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만 명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에요? 100명. 많으면 200명. 200명 되면 가격 계속 올려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내릴 수 있었던 게 디자이너들의 객단가가 10만원에서 15만원, 17만원까지 올랐거든. 그럼 객단가가 올라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상태가 되면 같이 고통 분담하자. 얘기했을 때 싫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 한번 봐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살롱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지금은 기능적인 영역에서 컨트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직원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이걸 어떻게 문화로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체질 개선을 이뤄서 행동하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나올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이정헤어 대표 원장 그만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때문에 하는 거 맞는데, 내 꿈인 거 맞는데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카이정이 낸 이 체인지업은 가장 첫 번째 고객은 저희 동행자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인분들이고. 근데 이렇게 브랜드의 자부심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노력해서 성장해서 더 좋은 환경, 좋은 브랜드, 좋은 문화 안에서 일을 하자. 이 가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브랜드예요, 지금. 네. 그 어떤 사람들도 12만 2,500원에 펌을 팔아서 실매출 고객수 200명으로 실매출 3천, 4천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저희 매장 디자이너 평균 매출이 1,500이에요. 실매출로만. 45명의 디자이너가 1,500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해요. 제 미용이 23년 하면서 가장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이가 나를 떠났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제자가 나갔어. 나랑 애지중지 일했던 동료가 나갔어. 근데 왜 나가요?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제가 카이정헤어를 오픈하면서 저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망과 소명이 하나 있었는데 대한민국 미용인들 매출에 대한 고통을 4시대에서 끝내자. 앞으로 5세대에는 매출 걱정하지 말고 매출에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넘사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든 디자이너들은 노력이라는 걸 했을 때 성과를 못 볼 수가 없어요. 저 컨설팅하면 이번 3월 달에도 제가 컨설팅했던 5개의 매장이 5개 다 성장했어요. 5개에 있는 17명의 디자이너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장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노력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노력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때 노력한 만큼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용이 힘든 게 아니라 미용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좋네요.